속담이 100개라도 깨려면 뽀드게임.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한글을 다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담 공부를 가르치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보드게임인데 이걸로 속담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대요. 상자를 열면 짠! 이건 미니 속담책. 이건 속담 카드 상자. 청록색 상자에는 속담 앞문짝이. 흰색 상자에는 속담 뒷문짝이 있어요.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림도 리얼해요. 진짜 똥 묻었어요. 더러워. 게임 방법은 뒷문장 카드를 깔고 사회자가 앞문장을 읽어주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먼저 카드를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동생이랑 게임을 하려면 동생이 속담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또 나왔어요. 똥 묻은 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똥 묻은 개가 너 묻은 개 나무란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과연 동생이 할 수 있을까요? 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네?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요? 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보아야 한다고요? 그건 다음에 동생이랑 게임 후기를 올려볼게요. 안녕!